최근 우리 주변에서 유전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걱정을 안겨주는 아이들과 그 아이들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모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부모와 가족의 육아 고민을 덜어주고자 경남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6월부터 놀이치료사 3명을 배치하여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는 놀이치료실을 운영 중입니다. 아동놀이 중심으로 영유아의 전반적 발달을 지원하여 현재 8명의 아동이 치료 중이며 이용 대상은 경남도 내 36개월에서 2017년생까지 1인당 최대 10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영유아 발달 검사, 부모 면담 및 부모 코칭, 놀이 지원 및 심리 지원이 포함되며 매주 1회 정기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은 경남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 바라며 앞으로도 영유아와 영유아 부모 모두가 행복한 보육정책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